그런데 신선한 줄만 알고 있던 이 해산물과 얼큰한 국물 속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짬뽕 속 해산물과 육수에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. 우리는 짬뽕에 들어가는 해산물과 육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중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. 이곳 짬뽕 한 그릇 가격은 4,000원. 주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짬뽕이 나옵니다. 빨간 국물과 홍합을 비롯한 해산물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. 홍합에서 나오는 맛이 얼큰한 국물의 비결은 홍합에 있다는 주인. 짬뽕 한 그릇에 들어간 홍합의 개수는 5개 남짓. 이것만으로 국물의 맛을 낼 수 있는 걸까요? 조미료 같은 건 안 쓰시고요? 화학 조미료 없이는 육수의 맛을 낼 수 없다는 주인. 그렇다면 조미료를 쓰지 않고 해산물과 육수만으로 맛을 내는 집은 없을까? 우리는 또 다른 중식당을 찾았습니다. 이곳의 짬뽕 한 그릇 가격은 4,500원. 짬뽕 두 개 주세요. 이곳 역시 주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짬뽕이 나옵니다. 그런데 짬뽕 속 해산물을 살펴보는 도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. 두 그릇 모두 오징어의 몸통 부위는 없고 다리 부위만 들어있는 겁니다. 사장님. 네. 짬뽕에 오징어 몸통은 없어요? 몸통, 몸통. 국내산으로 다, 국내산으로 다 잡았어요. 여기가 경동시장에서 아, 이것도 국내산 아니에요? 수입산 오징어를 쓰고 있다는 주인. 수산물 도매상에서 국내산 오징어를 팔지 않는다고 둘러댑니다. 우리는 짬뽕 속에 들어가는 해산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이번엔 일반 짬뽕에 비해 해산물이 많은 삼선 짬뽕을 시켜봤습니다. 짬뽕 하나, 삼선 두 개 이렇게 주시고요. 삼선 짬뽕 두 개. 삼선 짬뽕 한 그릇 가격은 10,000원. 이 식당에서 팔고 있는 일반 짬뽕에 비해 무려 4,000원이 더 비쌉니다. 우리는 삼선 짬뽕 안에 들어가 있는 해산물을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주인에게 일반 짬뽕과 삼선 짬뽕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. 해물은 뭐가 달라요? 해물은 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여기는 해삼. 새우도 좀 더 큰 거더라고. 아, 사이즈. 가격이 비싼 대신 일반 짬뽕엔 넣지 않는 고가의 해삼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. 지난 먹거리 엑스파일 방송에서 우리는 건해삼의 부피와 무게를 늘리기 위해 해삼을 가성소다에 불려 시중에 유통시켰던 충격적인 사건을 고발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짬뽕 속에 들어있는 해삼은 안전한 것일까?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성소다에 불려진 해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리트머스지 검사 결과 pH 중성값인 7에서 8을 넘어 가성소다 사용 여부가 의심되는 12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. 양경을 같으면 넣어서 이렇게 풀키는 거 약간은 들어간대요. 그 거기서 어쨌든 해오는 데서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데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. 그 약간 불리는 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가성소다를 사용해 불린 해산물 넣고 일반 짬뽕에 비해 가격을 4,000원이나 더 받고 있었던 겁니다.